포털 코리아 신준호 인턴 기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일본의 8강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1일 오후 8시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샤르자 경기장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의 EFC 아시안컵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0으로 승리했다. 8강에 진출한 일본은 요르단을 꺾고 먼저 올라온 베트남을 상대한다. 두 팀의 맞대결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을 이끌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과 한국의 숙적 일본의 맞대결이기 때문이다. 한일전은 아니지만 한일전 못지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이다. 해외 매체도 두 팀의 8강전에 주목했다. 폭스 스포츠는 지난 21일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이 일본과 맞대결을 펼친다며 베트남은 일본전에서 아시안컵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이 될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이목이 집중되지만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승부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의 FIFA 랭킹은 50위, 베트남의 FIFA 랭킹은 100위로 50계단 차이 난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일본이 5승 1패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최근 분위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박항서 매직에 힘입어 지난해 2018 AFF 스즈키컵을 우승한 베트남은 국민적 인기를 등에 얻고 기세등등한 상태다. 연령별 대표팀이긴 하지만 지난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친 좋은 기억도 있다. 박항서 감독은 8강전을 앞두고 일본과 사우디의 16강전을 관전했다. 경기 후 박 감독은 전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쉽지 않은 상대다며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두 팀의 경기는 오는 24일 오후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맞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박항서 감독이 일본까지 꺾고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한다면 박항서 신드롬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두바이 스포츠 서울 도영인 기자 박항서 매직이 일본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2019 아시안컵 16강행 막차를 탔던 베트남은 이변을 연출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베트남의 8강 상대는 21일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꺾은 일본으로 결정됐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8강전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 먼저 베트남은 이제 명실상부한 동남아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동아시아 강호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본선 24개국 체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대회에서도 서아시아 중동과 동아시아의 강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팀 중에서 16강에 진출한 국가는 태국 A조 2위와 베트남 D조 3위뿐이다. 하지만 태국은 지난 20일 중국과의 16강전에서 1위로 역전패를 당하며 짐을 쌌다. 반면 같은 날 베트남은 B조 1위 요르단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고 동남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수즈키컵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도 동남아 최강국의 면모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AFF에 가입한 12개국을 대표해 아시안컵의 남은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맞대결을 벌이는 베트남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사령탑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 지도자인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점도 이채롭다.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8강전에서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맞대결을 펼치는 두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진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얽혀있고 축구에서는 최대 라이벌인 만큼 한국 축구 팬들은 베트남의 승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감독은 8강전을 앞두고 한국 언론이 관심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너무 조명 받으니까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언제든 누구와 경기하든 국적 떠나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는 박항서 60 감독이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피파 백귀은 24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일본 50위과 8강전을 치른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말 베트남 감독에 부임한 이후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1월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자카르타, 8연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 아세안 축구연맹 AFF 챔피언십 수즈키컵 우승을 이끌며 베트남인들에게 영웅으로 떠올랐다. 또한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베트남이 조별리그 D조에서 예멘을 꺾고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한 뒤 16강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중동의 복병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제 베트남은 4강 신화 달성을 목표로 일본과 양보 없는 맞대결을 준비한다. 일본은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하며 우승 후보다운 화려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만 베트남도 끈끈한 팀워크를 앞세운 조직력과 빠른 측면 돌파의 이윤력 습을 통해 일본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일본 U21 대표팀을 1대0으로 제압한 기분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데다 일본보다 하루 먼저 16강전을 치른 덕에 컨디션을 회복할 시간을 벌은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인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 축구팬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 제2의 한 일전으로 불리는 이번 8강전에서 일본을 꺾는 파란을 연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피파 랭킹 100위는 24일 밤 10시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일본 50위과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4강 문턱에서 만난 상대팀 일본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베트남은 역대 두 차례 일본 성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는데 모두 졌다. 2007년 7월 16일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1-4로 대패했고, 2011년 10월 7일 평가전에서 0-1로 졌다.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무게감도 베트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23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이번 대회에는 유럽파가 총 출동했다. 부토 요시노린 뉴캐슬, 미나미노 타쿠미 잘츠브레크를 투톱으로 사사히 전술을 쓰고 있다. 하라구치 겐키 하노버, 시바사키 가쿠 헤타페, 도한 리차 흐로닝언 등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다. 박항서 오는 일본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실력차를 극복하고 있다. 베트남은 5-4-1 전술을 기본으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데 빠른 측면 돌파와 역습으로 효과적인 공격도 펼치고 있다. 원톱 응우엔 꽁푸엉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 응우엔 꽝아이가 베트남의 핵심 선수다. 상황도 불리하지 않다. 베트남은 일본보다 하루 먼저 16강전을 치러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유리하다. 베트남 내 언론 매체들은 일본전 승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어 선수단의 부담감은 한결 덜하다. 일본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8강 상대인 베트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일본에 비해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되지만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모리아스 감독은 16강전 후 가진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수비가 강하다.
공격과 수비 전환 능력이 좋다. 박항서 감독은 23세 이하 대표팀을 겸임하고 있으며 같은 수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경험도 풍부하고 빼어난 역량을 갖춘 감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공격에 강점이 있다. 공격 쪽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우리는 수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반적으로 수비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